네, 심바와 99마리의 러브하우스 함께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많은 동물이 있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또 가족을 찾는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CNB 홈페이지에 혹시라도 그 심바의 가족들을 입양을 원하시는 분들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또 사랑의 가족으로 한분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려가족이라면 채널 고정! 이번 시간에는요, 애니멀 건강보감 시간인데요. 반려가족, 반려동물들에게 꼭 필요한 건강상식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매서웠던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면서 봄의 불청객, 미세먼지와 황사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황사는 먼지는 물론 중금속과 각종 바이러스를 내포하고 있어 동물뿐만 아니라 반려가족에게 치명적이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도 반려가족들을 위한 건강상식을 알려드리고자 제가 직접 나섰는데요. 봄철이 되면 일교차가 크고 황사 등으로 인해서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반려가족들이 이 호흡기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감에서는요, 이런 다양한 정보 여러분들께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반려동물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는 건강상식들. 산책과 나들이가 잦은 봄철에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뭘까요? 요즘 같으면은 이제 봄철에 뭐 중국에서 황사가 많이 넘어오고 특히 미세먼지 속에는 그 중금속 같은 게 오염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뭐그코 점막이라든가 아니면 기관지 점막 같은 데 자극이 심하게 되고 그게 염증으로 이어지면서 뭐 호흡기 질환이 많이 유발되죠. 호흡기 질환에는 뭐 이제 비염도 있을 거고 뭐 사람하고 똑같아요. 비염도 있을 거고 기관지염도 있을 거고 폐렴도 있을 거고 그런 어떤 질병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강아지들이 이제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게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외출이 잦은 봄철, 반려동물 역시 황사로 인해 안구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는 거는 원래 변이가 잘 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뭐 옮을 수도 있고 안 옮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제 바이러스가 옮아간다기보다는 같은 공간이 있죠. 사람이랑 동물이랑 같은 공간이 있다 보면은 뭐 그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같이 감기에 걸린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거는 환경 개선인데 감기라는 거는 주로 이제 급작스러운 그 온도의 변화라든가 아니면은 뭐그 공기가 탁하다든가 아니면은 많이 오염돼 있다든가 이랬을 때 아니면 많이 건조하다든가 이랬을 때 감기가 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그런 온도 변화라든가, 그 다음에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습도를 높여줘서 그런 어떤 감기를 예방을 하고, 두 번째는 예방접종 같은 거를 통해서 강아지의 그 면역 능력을 높여주는, 항병력을 높여줘서 그 바이러스 자체를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엔 우리 동물들을 위해 반려가족들의 건강도 단단히 챙겨야겠죠? 반려가족들의 건강을 챙기는 건강 노하우들,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 반려동물들을 데리고 공원 등에 산책도 하고 이렇게 많이들 놀이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봄철하면 이 황사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황사가 왜 동물과 사람에게 안 좋은 건가요? 네, 황사는 중국과 몽골 등지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로 주로 봄철 우리나라로 날아들어 건강상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석회분이나 유기물질 등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엔 구제역 바이러스를 함께 전파하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요. 이 충청권 지역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많이 돌기 때문에 축산 농가분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또 저희가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이 황사 안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2000년도 이후에 황사를 타고 구제역 바이러스가 국내로 날아들어온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구제역은 주로 발톱이 둘로 갈라진 동물들에게 감염되는 것으로 치료법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을 반려동물로 함께하고 계신 반려가족께서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때쯤 되면요, 이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반려가족들이 또이 호흡기 이상 증세를 나타내기도 하더라고요. 황사가 호흡기에 어떠한 작용을 하고 또 효과적인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황사로 인한 가래, 기침, 호흡곤란 등의 그런 천식 증상과 기관지염의 치료는 만성화되어 폐기관지를 더 손상시키기 전에 조기에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황사가 미치는 영향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요. 호흡기 이상 증상으로 인해 기침, 재채기, 콧물 등을 동반해 소화기에도 좋지 않은 증상들이 생긴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맘때쯤만 되면요. 뉴스를 자주 봐요. 요 황사지수, 꽃가루지수 이런 걸도 보게 되는데요. 이것들로부터 사람들이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가 시에는 목욕을 하여 몸에 붙어있는 미세먼지를 씻어내고 입고 있던 외투를 털어 미세먼지를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충분한 물을 섭취하고 실내 온습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침, 가래, 호흡곤란, 피부 발적, 안구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있으면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치료하셔야 합니다. 아,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것도 좋은 팁이네요. 그런데 봄철 환절기에 이 황사나 꽃가루가 폐에도 다양한 질환을 일으킨다고 하더라고요. 폐에 좋은 운동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평소 꾸준한 조깅이나 산책, 등산 등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폐활량을 증가시키고 운동을 통하여 기관지에 쌓인 가래 및 이물질의 배출을 원활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운동법 외에도 또 식습관이나 생활습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사포닌이 풍부한 인삼, 도라지, 더덕 등의 프리채소를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호두, 은행 등과 같은 견과류와 채소, 과일 섭취는 폐기관지의 진액을 보충해 주므로 폐기관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정말 원장님한테 다양한 정보도 알고 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외출 시에는 미세먼지까지 막아줄 수 있는 고기능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으며 되도록 외출을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 기본부터 지키세요. 손 씻기, 면역력 높이기. 건강하게 삽시다. 반려가족이 건강해야 반려동물도 건강합니다. 봄철 황사에서 반려가족들의 건강 꼭 챙기세요. 신비 반려동물 캠페인 가족을 찾습니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따뜻한 이야기로 우리 마음을 훈훈하게 해줄지 궁금하네요.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CMB 캠페인 가족을 찾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세상을 꿈꾸며 동행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힘없고 약한 존재이기에 가족을 그리워하고 바라는 동물들이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대학교. 강의실 한켠에 동물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동물과 함께하는 이곳, 과연 어떤 곳일까요? 네, 반려동물 가족이 하는 캠페인, 오늘은 제가 대학교에 찾아왔는데요. 오늘 열정이 가득한 분들이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 대학 사무실에서 만난 학생들, 그런데 조금 색다른 점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 강연 있는데 안쪽에 지금 학과 사무실에 있어요? 아, 공부해야 될 거 공부해야 돼서? 네. 지금 근데 공부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강아지를 안고? 아, 좀 가능합니다. 아, 가능해요? 네. 그래요. 오늘 공부한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사료학이랑 네. 그 경영. 공부 안 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2학년이면 이제 뭔가 진로에 대해 고민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그 졸업하고 뭐 하고 싶어요? 저는 캣브리더 하고 싶어요. 캣브리더. 네. 고양이를. 네. 뭐 하는 거죠? 그 이제 품종 좋은 애들을 구별을 시켜서 이제 새끼 낳아서 이제 분양도 보내고 캣쇼 같은 데 나가서 우승하고. 분양 보내고 뭐 그러면 커플 매니저 이런 거네? 비슷한가요? 아, 비슷한 거? 그래요.
자, 뭐 공부 지금 같은 공부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저 졸업 후에 뭐 하고 싶어요? 전 애견 미용사 하고 싶어요. 그럼 뭐 지금 자격증 있으시고? 네, 미용사 상급 있어요. 제 머리 좀 잘라주세요. 그거 큰일 죄송합니다. 네. 자, 공부 열심히 하시고, 네. 예, 또 발동과 행복한 그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곳은 한 대학의 애완동물학부. 핵가족화와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가족 인구가 점차 늘어가는 요즘, 동물을 사랑으로 대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중시하며 전문적인 지식과 실력을 가진 반려동물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는데요. 학생이지만 전문훈련사 못지않은 기술을 가진 이 친구. 안 나오고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려. 하우스. 기다려. 엄마 나 잘했어? 빨리 문 닫아. 이건 강아지인지 사람인지. 기다려. 우리 사촌 동생들보다 말을 잘 듣습니다. 옳지 와. 뛰어. 아이치. 사람과 동물이 함께 상생하기 위해 올바른 반려문화를 통한 체계적인 훈련은 필수라는데요. 빵. 아이치 굴러.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네네. 우리 또 그 견통영이신 이웅종 소장님께서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이런 세미나를 기획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떻게 기획하시게 됐을까요? 네, 우리 대학에 그 신입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이제 뭐 신나는 대학생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중에는 뭐 이제 학교 전체에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학과에서는 이제 학과의 앞으로 진로라든지 이 애완동물 산업의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해 주면은 훨씬 더 앞으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이웅종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대학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애견이나 동물이 좋아서 단순하게 들어오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아마추어죠. 그러니까 단순히 동물하고 같이 지내는 거 즐거운 거고, 대학 들어와서 자기가 이제 공부할 것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기술을 제공하는 그런 전문 지식인을 갖고 있는 지식인이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좋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그 동물들이 필요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기술을 익히고 또 지식을 쌓아서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공부하기를 좀 바라는 바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바로 동물계의 대통령 이웅종 교수님이 등장했습니다. 학생들의 열기가 뜨거운 현장. 자, 손 한번 들어볼까요? 이 분야에서 또 색다른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 순간부터. 큰 강의실이 꽉 차고도 비좁을 정도로 오늘 학생들의 포부가 대단합니다.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신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다시 갈게요. 자, 훈련사 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동물 조련사, 훈련사. 자, 손 내리시고. 사육사. 자, 손 내리시고. 미용사. 미용사도 많고. 간호사. 간호사도 있고. 좋은 품종의 개들을 데리고 도구쇼 나가서. 그렇죠. 네. 학생들과 소통을 통해 강의를 이어가는 이웅종 교수님. 26년 전에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26년 전에. 지금 몇 살이요? 20? 19. 조련사가 돼야 되겠다는 꿈을. 자, 그럼 저희도 경청해 볼까요? 번식을 하고 싶어요. 예전에 군견들이 있었거든요. 미래의 반려동물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일꾼들의 모습. 너무나 힘드냐. 강의 내내 귀를 쫑긋 세운 그들의 모습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앞으로 이웅종 교수님 못지않은 멋진 반려계의 인물들로 커나갈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주신 분.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들. 강아지가 엄마랑 뭐 저랑 이렇게 막 얘기할 때, 그러니까 싸우는 게 아닌데도 막 싸우는 것 좀 들리나 봐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엄청 크게 짖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혼내기도 좀 뭐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걔는 행동교정의 가장 기본 이론은 야단이 아니라 칭찬이에요. 하지마 했으면 그 다음에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는 하더라도 거기에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심리적 욕구는 뭐냐면은 엄마를 지키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하든지 아니면 따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개들의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안 됐으면 다시 물어보시고. 이어서 두 번째 질문. 저희 집개는 아니고 할머니의 집개가 다른 사람이 오면은 반가워서 그런지 자꾸 오줌을 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개들은 소변 볼 때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내 다리가 서 있는 상태에서 소변 보지 않거든요. 엉덩이를 앉으면서 소변을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엎드려 시켜주는 것이 좋아. 그 다음에 더 효과적인 것은 낮은 것보다 높은 테이블을 놓는 것이 더 좋습니다. 걔들 사람 들어가면 올라가 기다려. 거기서 엎드려. 엎드려 기다려 시켜주는 것이 좋다. 자, 흥분 정도가 가라앉으면 어떻게 돼요? 기다려 시켜놓게 되면 나중에 대소변 보는 것이 소변 막 지르는 것이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그때 흥분이 줄어들면 그때서 이리와로 바꿔나갑니다. 이런 방법을 개선시켜주는 것이 체급 빨리 할 수가 있어요. 반려동물 행동에 대한 의문이 바로 풀리는 순간인데요. 이번엔 조금 색다른 질문이 이어집니다. 저희가 유기견을 입양했는데 몇 개월 동안 마음을 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강아지하고 친화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산책입니다. 그다음에 목욕이고요. 같이 잠을 자는 거거든요. 자, 보통 개들이 이제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것은 상처를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접근할 때의 방법이거든요. 보통 이제 개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전문가가 되잖아요. 전문가가 되거든요. 보통 상처를 받았다 하면 어떻게 해요? 얘야, 왜 너 불쌍하다, 불쌍하다. 이 표현 자체가 어떻게 돼요? 표현 자체가 불쌍하게끔 더 만들어주고 경계하게끔 만들어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돼 있습니다. 그것보다도요, 그냥 며칠 동안 처음 시작을 하는 것은 첫 번째, 산책을 시켜줘라. 산책은 개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잠자리를 같이 해주라. 잠을 같이 자는데 이것도 미치는 것은 뭐냐면은 어느 정도 개가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은 잠자는 것도 바로 뛰어놔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도 정을 주지 않는다. 사료 주지 마세요. 사료 주지 마시고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름 불러주고 바라보면 간식을 던져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이를 주세요. 먹이 주는 것을 습관을 시켜주면 그 사람을 기다리게 됩니다. 배가 고프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자, 오늘 또 다른 경험을 하셨죠? 네, 오늘 저기 왔더니 아까 저 교수님께서 처음 멘트가 참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할게요. 제가 신나는 게 아마 대학생을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신나는 대학생활! 네, 여러분 꿈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2시간 후에 열띤 강연이 끝이 났습니다. 얻은 게 많은 유익한 시간이었겠죠? 네, 오늘 이웅종 소장님과 그리고 오성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유익한 시간 함께했습니다. 동물들이 행복해지는 세상, 동행! 반려동물 평생 책임져주세요! 반려동물이란 우리 학생들이다. 반려동물은 나에게 에너지 드링크다. 반려동물은 나에게 가족이다. 반려동물은 나에게 중심축이다. 반려동물은 나에게 인생이다. 반려동물은 애인이다. 반려동물은 나에게 친구다. 반려동물은 나에게 화이팅이다. 반려동물은 나에게 치킨이다. 평생 봐도 질리지 않으니까. 저에게 반려동물이란 인생이자 철학입니다. 이것은 반려동물이 있었기에 이웅종이라는 이름이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됩니다. 신비 반려동물 캠페인 가족을 찾습니다. 여러분들의 공간입니다. 반려동물 입양을 원하시는 분들 아니면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으시는 분들 저희 CNB 시청자분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올 새 봄엔 행복한 일들 가득하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잊지 말고 반려동물 예방접종 건강검진 꼭 체크해주세요. 네, 동물들과 행복한 만남 동행 다음에도 더욱더 행복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